35번입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정답 4번으로 먼저 잡고 갈게요. 자, one of the most famous pictures you will see in just about every psychology textbook. 자, 문장에서 주어는 저기 앞에 나와있는 원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보게 될 어디에서? 거의 모든 심리학 교과서 안에서 당신이 마주하게 될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는 is that 입니다. 이 that은 여러분 사진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한 남자가 의미상의 주어가 taking a walk outside 바깥을 걸어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뭘 가진? with a line of ducks behind him 그 뒤에 오리의 한 줄의 오리를 가진 사람 걸어가고 있고 뒤에 오리가 몇 마리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본 적 있을 겁니다 아마. 영어 교과서를 봐야 되는데 심리학 교과서를 봅니까? 그 오리들은 are following him 단지 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Just as they would 마치 그들이 그들의 엄마를 따라가듯이요. 그 남자는 코널드 로렌즈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증명하고 있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는 what절입니다. 단수 취급했네요. It's the idea of imprinting. 뭐? 각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빈칸으로 뚫어놔 버릴게요. He discovered. 그는 알아냈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There's a critical period. 어떤 중요한 시기가 있답니다. For many mammals. 많은 포유류들에게. 보통 within the first day of life 삶의 첫 번째 날 안에 그쵸?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when they will follow 그들이 따를 whatever large moving objects happen to be in their presence 그들의 존재에 어떤 큰 움직이는 물체가 우연히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를 따라가는 거죠. 맞습니까? 4번 지우고요. 일반적으로 That large object, 그 큰 물체라는 것은 그들의 엄마다. 그리고 It's a good thing, 가져옵니다. 신주어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뭐하기 때문에? 보호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안내할 거기 때문에 그들을 During their first few weeks of life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몇 주 동안을 안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주 쓸데없는 글이었습니다. 다시 그는 발견했습니다. 뭐를 발견했어?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For many mammals. 많은 뭐에게? 포유동물에게. 맞아? 보통 언제야? 삶의 첫 번째. 오케이. 삶의 첫 번째 시기 동안에. 맞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시기에 그들은 그 왜들 그거예요? 관계부사인가? 관계부사라고 보면 되겠죠. 저기 앞에 나와 있는 critical period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뭐요? 접속사 되시요? 네. 아닙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period를 받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은 따라갈 것이다고. 맞아? 뭘 따라가? 어떤 큰 움직이는 물체가 존재하면요. 무엇이든지 따라갈 거기 때문에. 맞아? 따라가는 그러한 시기가 있을 거라고요. 넘어갑시다. 자. No matter what. 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고요. 이따 봅시다. 36번 벤자민 프랭클린 누군지 아시죠? 네. 몇 번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미국돈. 네? 미국돈. 네, 미국 그 지폐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아, 뭐. 피레침 만든 사람. 또 뭐 만든 사람이지? 연예 전기만 회사. 예, 연예에서 전기만 그 피레침 만들려고 그랬고요. 네. 그리고 난로도 만든 사람이고요. 모자 안전모도 만든 사람이고요. 오. 네, 봅시다. 포인압축기. 네? 포인압축기요? 그거 와인. 그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었냐? 몰라요. 와인 프레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너무 착하네. 그 사람은 그 구텐베르크 아니었니? 아니 구텐베르크였어요. 아 생각이 너무 착하네. 진짜. 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was a beautiful example. 아름다운 예시였고 여전히 아름다운 예시입니다. 뭐에? 생산성과
성취, 맞아? 아름다운 본보기였고 여전히 본보기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접속 사태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They have to be like Franklin. 그들은 프랭클린처럼 돼야 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맞습니까? 7번으로 먼저 갈게요. 하지만 연결어 The truth is 진실은 심지어 뭐더? 프랭클린도 프랭클린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프랭클린도 성공의 본보기는 사실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면 As it turns out 드러냈듯이 Beyond taking care of his finances 맞아요? 뭘 넘어서? 뭐 이외에는 자신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 그는 Was never focused on 절대로 집중이 맞춰지지 않았다 뭐에? 일에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고요 We seldom 우리는 거의 원망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다른 프랭클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다른 프랭클린은 누구야 지금? 놀고 먹는 그 프랭클린이라고 지금. 맞아? 이 프랭클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프랭클린은 뭐야? 야 엄청난 사람, 본보기, 예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하지만 사람은 그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란 말은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자기 돈 아니면 일 안 한대요. 좀 이기적이네요. 네? 맞잖아요. 자기 돈 관리. 그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 이외의 일을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기 돈만 관리했어요가 아니잖아 지금.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렇죠? 이 다른 프랭클린에 대해서 놀고 먹는 이 프랭클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but 남겨놔서 I didn't have to look hard. 나는 열심히 찾을 필요가 없었다.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더 뭐에 대해서? 이 다른 프랭클린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에 있었어? 그의 자서전 내에 있었어 그 자서전에서 자기가 놀고 먹었다고 써놓은 거야 지금 그는 많은 양의 시간을 보냈단 말이야 어디에다가? 취미야 그리고 친구와 함께 보냈다고 뭐 했을 때? 그가 미철 Could have used, 사용할 수도 있었을 때 그 시간을 뭐 하는데? 돈을 버는데 사용할 수도 있었을 그 시간대 취미 생활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데다 시간을 보냈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맞아? 멋있는 사람 잠깐만요 선생님 돈을 네. 그가 돈을 벌고 그가 돈을 벌 수도 있었던 때 아. 맞아요? 아, 네. 이런 것도 해석도 해줘야 되고 참 왠지 알아? 계속 해왔었어야 되잖아 아니 사실 The very interest that took him away from his primary possessions 라고 나와있죠 뭡니까? 가로쳐볼까? 어디? 관심사 때부터 profession까지 됐습니까? 어떤 관심사야? 그를 자신의 주된 직업으로부터 take away 떨어놓을 했던 떨어뜨려 놓은 바로 그 관심사. 그 관심사는 뭐야, 얘들아? 친구들이랑 놀고 취미생활하고 맞아? 이런 것이 led to 이끌었다. So many of wonderful things he has known for. 그가 잘 알려진 이 놀라운 것들로 이끌었다라는 거지. 뭐 하는 것처럼 프랭클린 난로 그리고 라이팅 프레침 이런 것을 발명하는 것과 같은 맞죠? 참 독특한 사람인 프랭클린 이란 뜻이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니까 이 사람은 놀고 먹었고 이거 만들었다는 거죠 놀고 먹다가 만들었다는 거지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으면 우리는 프랭클린의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거 몰래 위해 그만이 마시죠 잘 놀 것 같습니다 성공하겠다 37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바이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내용이야? 바이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바이킹 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딘. 아니 바이킹이 짱이 오딘이야? 신의 짱. 바이킹도 그 북유럽 신화라고 그러냐? 네, 북유럽. 북유럽 신화에서 거기에서 짱이 오딘이죠? 네. 그 오딘의 아들이 토르고. 아, 근데 오딘 좀 오딘슨 하면서.
오딘 좀 잔인해요. 오딘이 잔인하다고? 왜냐면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바이킹 얘기하는데. 아 제가 저기 국내로 신화를. 바이킹이라는 표현은 우리 다른 말로 우리 노르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노르만 제국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노르만 제국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에? 어벤져스에.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노르만 제국입니다. 나중에 노르만 제국 욕하세요. 자, 고대 유럽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된 적을 가지고 있었어. 즉 누구? 바이킹들을 가지고 있었어. 이 침략자들은 공격해 내려왔어. 스칸디나비아 반도로부터 지금 어디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어디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맞습니까? B번. 그들이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 바이킹들은 또한 뭐라고 불렸다? Northmen, Northmen and Normans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바이킹들은 엄청나게 무한 사람들이었어. 능숙한 선원들이었어. 그리고 그들의 shipbuilding skills, 맞아? 조선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들의 조선 기술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y built ships. 그들은 배를 만들었어. 뭐 할 수 있었던 배를 만들었냐면 come within a few feet of shore. 해안가에 몇 피트 안으로 가까이 올 수 있는, 맞아?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뭐 없이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배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들은 마을과 수도원을 공격을 했어. 뭐 하기 위해서? 음식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의 최고의 공격은 where? 누구에 대한 공격이었어? 잉글랜드나 북부 프랑스에 대한 공격이었어. 근데 거기에서 그들은, 노르만 제국들은 뭐 했다? 문화에 영향을 끼쳤지. 특히 어디에? 언어예요. A번. Our days of weeks are named after. 우리의 일주일의 요일은 이름이 붙여졌다. 뭘 따서? 바이킹의 신들을 따서. Warrior God T와, 그치? 전사의 신 T와 Odin 혹은 우딘과, 그치? 그리고 Thor. 우리가 썬더볼트를 가지고 있다. 그치? 아는 사람이잖아, 우리. 머리 긴 사람. 그리고 뭐? 얘네들은 바로 Tuesday, Wednesday, Thursday다. 그리고 반면에 Love Goddess. 누구? 사랑의 여신인 Freya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이킹의 비너스였나 봐. 얘는 Friday가 됐고요. The Territory. 됐습니까? 영토입니다. 어떤 영토? Viking이 conquered in northern France. 이 프랑스 북부에 점령했던 그 영토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노르망디라고요. 노르망디라고 들어본 적 있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들어본 적 있죠? 노르망디 술 아니요? 예? 술이라는 게 뭔가 술이라고요? 느낌이 술 아니었어요. 약간 노르망디. 아, 뭔지 아시죠? 바이킹 짱. 무슨 노르망디가 술 이름이야? 아, 느낌이 술 이름이라 했어요. 아니 처음 들어봐요 저 그런 술. 죄송해요. 아니 그럼 무슨 아 노르망디 상륙은 아니죠 당연히. 뭔데? 그 저기 영국에서 일어 같은 거잖아요. 프랑스라고 방금 나왔잖아요. 어 프랑스예요. 북부 프랑스라고 나와있잖아. 거기 미군이 들어간 제임스 일병. 제임스 일병은 누구야?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거 말하는 거야 지금? 제임스는 누구지? 일병이요. 어 재밌네. 니네 그거 안 봤나? 그 전쟁 어? 어 그래 너희 잠자지 말고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니네 그거 본 적 없나? 그 어 뭐지? 어벤져스. 아니요 전쟁 영화 하나 있잖아요. 현대 전쟁 영화. 아이 기억이 안 나. 10부작인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여러분 노르만디 상륙작전 나옵니다. 너 몇 살이야? 네, 밴드 오브 브라더스 여러분 10부작인데요. 그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끝장납니다. 저 그런 영화 안 봐요. 아니, 보셔야 됩니다. 아니요, 안 보셔도 아, 군대 가서 보겠네요. 군대에서 10부작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 본다고 어떡해요? 네? 군대에서 안 본다고 군대에서 안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네. 노르망디로 끌려갑니다. 불길 저면요. 깨웁니다. 처음엔 말로요.
재밌겠다. 아 그때 일요일 같은 훈련소에서 보여주거든. 훈련소에서 보여주는데 일요일 날 보여줘. 그래서 10부까지 다 못 보고요. 한 4부까지만 보고 끝납니다. 정신교육. 네, 정신교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네, 뭐가 생각났어요? 이거 모의고사에서. 네. 처음 보는 접속사가 나왔는데. 네. 기억이 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지금? 자,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처음 보는 접속사가 나왔는데 그게 뭔지가 기억이 안 난다. 그걸 알려달라. 이야. 신박하네요. 신박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죠. 가끔씩 살다 보면. 연결어 말입니까? 그 순서 배열이 있어. 제가 일단 찾아볼게요. 그걸 할 정도 모르겠네. 깜짝 놀랐네. 38번입니다. 네, 여러분 군대 가십시오. 네. 정답 몇 번이야 이거? 정답 5번이요. 5번으로 가면 됩니다. 정답 5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면서 뭐 뭔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suppose 가정해보자. 당신이 get a pay, pay raise 임금 인상이 된다고. 맞아? 어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아 좋아요. 아이 좋죠? 그쵸? 네. 근데 추첩스럽게 연봉 100만원 올려주겠네 뭐 이래보면 안돼. 뭐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정도 많이 준거 아니야. 그 정도 많이 준 거라고? 연봉 협상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연봉 협상 아니 100만원 적긴 하네요. 100만원이면 작지. 3천만원 인상해줘. 3천만원 인상이요? 내 연봉이요. 연봉에 3천만 원을 인상해 준다고? 네. 연봉에 그러면 와우 괜찮네. 그죠? 에휴. Feeling richer, 더 부유해지게 느끼면서 당신은 증가시킵니다. 뭐를 느낀다? 뭘 증가시킨다? 소비를. 소비. 뭐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Subway. 아니 그럴 거 아니야. 매일 샌드위치를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부자가 된 느낌이야. 아이 매일 먹어볼까 싶어. 샌드위치.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샌드위치는 뭐라고 알려진 것이다? A normal good. 뭐라고 알려진 것이다? 정상제라고 알려진 것이다. 사람 이름 아닙니다. 즉 뭐냐? consumption of it rises with income. 자, 그것의 정상재의 소비는 수입과 함께 증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수입이 떨어지면 당신은 뭐 할 거다? 그것을 덜 소비할 것이다. 그렇겠죠. 이게 일반적인 정상재입니다. 하지만 연결어 이제 당신이 부자가 됐어. 그리고 you also yet 너는 그것을 덜 먹는단 말이야. 아니 무슨 말? 뭘 덜 먹어? That cheap bread you used to consume. 당신이 소비하곤 했던 그 값싼 빵을 덜 소비하겠지요. 그러면 맞아? 아니 더 부자가 됐다고. 야 생각해봐. 아까 우리 누구냐 못난이가 얘기했던 대로 한 달에 아 1년에 연봉 4천이었어. 4,200이 된 거야. 서비 하나씩 더 먹어보자 했어. 맞아? 플렉스 했다고 자신한테. 이 플렉스 했던 그 샌드위치는 정상재와 근데 연봉이 2억 9천이 됐어. 서비 먹을 거야? 아 물론 가끔 먹겠지. 근데 덜 소비하겠지. 뭐 먹어 이제? 스테이키 썰어야지. 그렇잖아. 밥. 아니, 잠깐 먹고 싶어? 그래도 스테이크. 전 안 썰 거예요.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the bread, 그 빵은 아까 그 샌드위치로 가볼까? 바로 뭐다? 열등제다.
정상지와 열등지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이것은 둘 다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인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지. 맞아? 자, 당신은 소비합니다. 그것을 덜 소비합니다. 당신의 소비가, 아, 당신의 수입이 오르면서. 맞아? 네. More of it. 그것을 더 소비할 거야. 뭐 했을 때? 딱 가난해. 아, 그거 좀 다르지 않나? 봐봐. 같은 빵이야, 샌드위치야. 샌드위치는 정상재일 때 뭐 하는 거야? 더 소비하게 돼. 더 소비하지. 뭐 하면서? 즐기면서. 내가, 나의 수입이 올라가면서. 맞아? 소비가 떨어지면, 수입이 떨어지면 소비도 떨어지겠지. 근데 같은 빵이야. 근데 같은 빵이 열등재일 때는 어쩌다는 거야? 수입이 올라? 얘는 안 먹어. 수입이 떨어져? 얘는 더 먹어. 맞아? 같은 물, 같은 재화라 할지라도, 같은 굿즈라 할지라도 이게 나한테 열등재인지 정상재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라서 수입이 오르락 내리락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소비의 오르락 내리락이 달라진다라는 거지. 이해합니까? 여긴 이해되냐 또? 자, luxury goods. 뭐와 같은? 캐비어라든지, 스포츠카라든지, 이런 그 럭셔리 제품들은, 맞아요? 뭐 한다? Can be thought of. 여겨질 수 있다. 특별한 유형으로. 뭐해? 정상재. 근데 저 그 정상재에 대한 그 소비라는 것은 감, 뭐 한다? 증가한다. 어떻게? 비례적으로. More than income. 뭐보다? 수입보다. 맞아? 뭐 했을 때? 수입이 증가할 때. 주어진 문장 다시 집어넣어볼까? 어, 물론 어, good. 하나의 상품이라는 것은 may sometimes be normal. 뭐 할 수도 있다. 정상적일 수도 있고 혹은 열등할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그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요. 맞습니까? 당연하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임금 인상이 있으면 나는 더 많은 샌드위치를 먹을 거야. 하지만 내가 로또가 되면요, 나는 샌드위치를 무시할 거야 완전히. 그리고 단지 더 많은 뭐를 먹을 거야? 더 비싼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을 거야. 뭔지 알겠냐? 정상재와 소비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뭐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수입 수준에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서 나와 있는 뭐에 따라서? 이 녀석이죠. consumer의 income에 따라서 뭐가 될 수도 있다? normal제가 될 수도 있고 inferior제가 될 수도 있다. 맞죠? 캐비어 맛있나? 나도요. 안 먹어봤어 사실. 잠깐만요. 네, 기다려야 합니까? 39번입니다. 39번에 정도 3번으로 갈게요. 첫째 손 들어봐. 장난합니다. 오케이. 막둥이다. 선생님, 독자면 막둥이도 유도하면서 장난인가요? 어? 만약에 혼자 태어났으면요, 막내이면서 장난인가요? 아니요, 장남이죠. 독자한테 절대 막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자한테는 반드시 장남, 장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게 더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아, 동생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 아, 그렇네요. 하지만 막내여봐. 형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까? 그냥. 안, 입양을 제외하고는. 그쵸?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아니요. 형이 생길 수, 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입양 안 하고 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숨겨진 형이 나타난다든지. 오케이. 뭐 갈라진 목걸이를 가지면서. 그렇지? 왜? 그럴 수도 있잖아. 안 되냐? 돼요. 된다고? 돼요. 된다고? 그럴 수도 있어. 이따 집에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지 마. 자, birth order knowledge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생 순서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출생 순서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hey, help, 뭐한다? 도와준다. 오영 씨, 준사 형 맞습니까?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격려하도록 서로서로를 맞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대. It is interesting to consider. 맞아요? 가지고 진주어죠? 아, 흥미롭습니다. 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고려해보는 것은. The implication of birth order information. 뭐를? 생각해보는 거지. 뭐를? 출생 순서에 영향을 생각해보는 것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As it relates to marriage. 그것이 뭐와? 뭐 할 때? 결혼과 관련되면서요. 그럼 봐볼까? 이게 나 여기까지 읽었을 때도 그 생각이 있었어. 야, 너희 첫째야. 동생 있니 혹시? 네.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남동생이 먼저 결혼해. 괜찮아? 상관없지. 부모님은 어떨까? 괜찮죠. 괜찮을까? 엄마한테 결혼 안 한다 그랬어. 엄마한테 결혼 안 한다 그랬어? 아니면 못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할 수 있어요, 결혼. 누구랑?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아니, 가상의 인물 말고. 아, 진짜요, 쌤? 컴퓨터에 있는 그 친구 말고요. 저 중국에 있는 부자랑 결혼할 거예요. 중국에 있는 부자요? 중국 미녀 부자요. 그분 82세가 될 수도 있어. 아, 그분 말고요. 저랑 나이 비슷한. 진짜요, 쌤? 아, 진짜 충격적이다. 혹시 그게 너의 인생의 목표 이런 거 아니지? 아니, 아니죠. 정 힘들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As you might guess, 당신이 추측할 수 있듯이 종종 attraction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얘들아? 사건이다. 오케이. 끌림이 있습니다. 누구 사이에? Oldest and youngest children. 가장 첫째하고 가장 막내하고 그 사이에는 끌림이 종종 있다고. 맞아? 가장 어린 애기들은 like to be taken care of. 돌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장 장남은 돌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맞아? 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동생하고 선생님하고 띠동갑이거든? 선생님 동생이 지금 24살이거든? 예, 서로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제가 돌봐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친구도 저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혼났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면, 야, 너는 그래서 생각이 틀려먹은 거야. 라고 딱 할 때마다, 하, 저 꼰대. 하고 지나갑니다. 나쁜 놈의 새끼. 아르마 잘 지내니? 연락 좀 하고 살자. 하지만, 바로 그 특징입니다. That attracts in the beginning. 초기에, 영, 서로 매력이 있었던 바로 그 특징이 나중에는 짜증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내가 첫째야, 우리 집에서 얘들아. 우리 와이프는 둘째거든? 자,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막둥이라고 생각해보자고. 맞아? 처음에는 뭐 한다고? 돌봐주면 좋아해. 내가 잘 챙겨주니까 좋아하겠지. 나중에는? 안 좋아해. 왜? 싫으니까. 싫으니까 나와 없어. 너 왜 우리 부부를 뭐라 해? 아, 선생님 얘기였어요? 아, 전 또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 완전, 이건 약간 다른 예시긴 하지만 저 딱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서 되게 많이 아주 심하게 과잉 보호를 받고 큰 사람입니다. 집에서. 우리 엄마는 내가 지금까지 알바했던 것도 아무것도 몰라. 선생님이 노가다 뛰었던 것도 모르고 저기 첨단에 가보면 광통신 사업부라고 있습니다. 건물 큰 거 있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 있어요. 거기 위에 그 옥상에서 매달려가지고 유리창 닦은 것도 모릅니다. 아예 모르시는 거잖아요. 아예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오후 2시 정도 되면 끝납니다.
그리고 한 10, 그때 당시에 스님이 20살 초기였으니까 그때 한 15만원, 16만원 받습니다. 일당을요? 네. 반나절이라고. 혹시 무섭나였어요? 무섭냐고요?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네. 스님이 할 정도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죽을 것 같이 무섭습니다. 하루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한 거의 두 달가량을 그 근처의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했었어. 오, 상당히 매력적인 알바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두 달이면. 죽을 것 같다니까요. 또 저거나 하면은 이런 거 있어. 열심히 열심히 청소했는데 그 다음날 비 올 때. 비 오나도 청소해요 그거. 근데 그래 우리는 쉬지. 대신 내가 어제 청소했던 저 건물이 더러워지지. 이런 생각 들지.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첫째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보살핌을 받고 컸고, 우리 와이프는 둘째야. 그래서 자기 약간 생존력이 강해. 어렸을 때부터 나가고 일하고 막 그랬어 그 친구도.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이 만나면 어때? 서로 챙겨주려요. 아닙니다. 우리 와이프는 막 살아나가려고 하고, 나는 항상 이게 먼저야. 내 바운더리에 있는 이게 먼저야. 첫 번째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딸을 키울 때 그 훈육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 와이프는 웬만한 건 다 봐줘. 나는 어때? 안 돼요. 앉아. 앉아봐. 아빠랑 잠깐 얘기 좀 해. 가 나오는 거야. 아니 눈부신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나이 든 사람은, 첫째는 장남은 나중에 get tired of, 뭐 할 수 있다, 질릴 수도 있다, 항상 being, 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파트너를, 그리고 아마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뭐 무책임한 배우자를 뭐 하면서 까먹으면서, 바로 이 특성이 매력적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사실을 까먹으면서 처음에, 그쵸? 좀 내가 챙겨주고 칠칠 맞은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고 하이 매력, 하이 분수 하면서 챙겨준단 말이야. 맞아? The youngest 막둥이는 may also get tired of, 뭐 할 수도 있다, 또한 지겨울 수 있다, being taken care of, 돌봄을 받는데, 그리고 and told, 말하는데? 아니, 듣는데. Being taken care of, 보이니? 이 녀석하고 병렬 구조가 told. 무엇을 해야 할지 듣는데 지겨울 수 있다. Except when they decide they want it. 맞아? 뭐를 제외하고? 자신이 그것을 원하는 때를 제외하고 보살핌을 받고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문제라는 것은 접속사 대시라는 거야. When the spouse wants, 뭐 할 때? 보호자, 아니 뭐라, 배우자가 원할 때. It is often not when oldest wants to give it. 다시, 문제는 바로 배우자가 그것을 원할 때가, 맞아? 여기 나와 있는 when부터 it까지가 주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It's often not, 종종 뭐가 아닐 때다? 맞이가, 그치? 첫째가 그것을 주고 싶어 할 때가 종종 아니라는 것이다. 서로 그 사이클이 안 맞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첫째가 아이한테 주고 싶은데 둘째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약간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건 부부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의 남편은 이걸 주고 싶어 할 때야. 근데 와이프는 받고 싶어 하지 않을 때지. 약간 사랑을 주고 싶은데 안 받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 봅시다. 사랑은 무슨, 네가 사랑을 알아? 아, 계속 어려운 얘기가 나오네요. One of the first questions. 아, 지금 하품 소리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세연이. 민세연이 빌런이네. 인형.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초기 그리스 정치 철학자들에게. 맞아?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였다? 정부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쵸? 정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국민의 행복. 국민의 행복이요?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면요? 정부 실패.
정부 실패입니까? 네. 그럼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지? 국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야죠. 아니 돈을 못 벌었어. 돈을 만들어내야죠 그러면. 돈을 만들어낸다고요? 가치가 달라질 텐데 돈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 그 운명인데. 그러면 그 운명이라고? 데스티니. 데스티니? 뭐 무슨 소리야. 봐봐. 아까 얘기했던 그걸로 같이 연결시켜보자. 네. 부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 맞아? 네. 부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고요. 쏟아져 있어. 한 사람은 엄청 부자야. 서욱이는 부자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요. 정부는 뭐 해야 돼? 뺏어서 줘야 돼요. 뺏어서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원래 기업은? 기업은 국민이 아닌가? 좀 이기적인 국민이니까. 이기적인 국민이야? 이게 여러분 경제 원칙이 나오잖아. 국가가 직접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 이론 이거 나오잖아 이런 것들. 맞아요. 애덤 스미스 맞죠? 애덤 스미스? 이거 보이지 않는 손. 어 맞아. 저는 그때 그게 맞다는 것 같아요. 자유 관계 냅둔다고? 냅둔다는 건 약간의 방임이 있지 않을까? 방임이 뭔지 난가? 네. 냅둡시다. 그때까지 It had been taken grant Take for granted 뭐 되었다? 당연하게 여겨졌다. That 이라는 것은 뭐? 공동체는 지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이 질문 있을 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 전까지요. 아, 정말? 하지만 뭐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이동되었다. 과거 완료 수동 보이죠? 누구에게 이동되었다? 사람들에게 이동이 된 거야. 맞냐? 맞죠? 그리고 아테네 이 철학자들은 물어보기 시작했어. 어떤 종류의 정부가 최선인지에 대해서. 맞아요? 그의 책 리퍼블릭이라는 책에서 플라톤은 주장했습니다. 뭐? 접속사라고.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인 것이다? 보장하는 것이다. 누가? 시민들이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맞아요? 뭐를? 훌륭한 삶을. 근데 어떤 삶이야? Full of virtue. 여기서 더 짜증나지? 미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한 거야. 맞아? 미덕으로 가득 차있는. 이 미덕이 뭔지 알아? 미더덕? 미더덕 아닙니다. 민세현이 아니라 네가 빌런이었구나.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접속사라고 얘기했나봐. The only people,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뭘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통찰력이야? 필요로 되는 통찰력입니다. 뭐하는데? 인정하고 그 미덕을 이해하는데, 맞아? 미덕을 인지하고 이해하는데 필요로 되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만, 맞아? 근데 어떤 미덕이야? 좋은 삶을 구성하는 미덕. 맞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뭘 가진 사람들만? With the wisdom,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뭐 할? To put them into practice.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지혜. 맞아? 이걸 가진 사람들만 were philosopher. 뭐였다? 정치자였다. 맞아? 뭐라는 거야? 철학가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하지만이라는 연결어까지 보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그 철학가가 되기 힘드네. Ordinary people,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were said to, 뭐했다고 말해진다? 가진다고 말해졌다. 뭐를? 단지 얕은 지식을, 이러한 개념에. 맞아요? 그리고 have require 뭐가 필요하다고? 지도가 필요하다고. 뭐 하기 위해서?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Hey, we're said to have 하고 to require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야. 됐어? 플라토가 이야기하기에 This is the role of government. 이것이 바로 뭐의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the only people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 누구? Qualified to provide it.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뭐다? 철학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맞아? 주어진 문장 한번 봐볼래? 뭐라고 나와있니? 오케이. 플라톤에 따르면 정부는 뭐 해야 된다? 사람들을 좋은 그 미덕의 삶으로 뭐요?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덕이 있는 삶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정부는 누구의 손에 있어야 된다? 철학자의 손에 있어야 된다. 선생님 그 말로 즉 정부는 곧 철학자라는 소리예요? 네. 플라톤이 설명하는 정부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근데 여기 아니.